고집이었어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예. 아니 저는 정말 고집의 고짜도 몰라요. 저는 네.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 똥같이 생겼다. 순수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죠 얼굴이. 저는 고집을 안 부리는데 우리 아내가 정말 요즘 나이 들면서 계속 더 고집 불통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난리가 나요. 저번 주에 저희 집에서 새벽 4시에 자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네? 어떤 여자가 방송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자다가 깜짝 놀랐죠. 근데 아내가 야 아빠 당장 애들 안고 뛰어나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지. 아내 말 안 들으면 또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안고 막 뛰어갔어요. 그건 위급한 상황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뛰어가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이게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밑에 속옷만. 그것도 막 늘어나고 막 너덜너덜한 거. 낡은 거를. 그걸 입고 있어갖고 나가는 동시에 한 2m 앞에 의자에 내 옷이 보이더라고요. 갖고 여보 옷 좀 했더니 아내가 그냥 나가! 그거요. 옷 좀 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런 거요. 그거 내 연기도 안 나고 아무튼 불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나가는데 신발 신으니까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나가 그래갖고 그냥 그 정도면 내쫓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신발도 못 신고 애기 안고 나갔는데 정말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는 거 하고 계단을 십몇 층을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세상에. 아 이건 불이 안 난 것 같아. 이거 계속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계단 밖에 이제 1층에서 나가려는데 로비에 30~40명이 우리처럼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 이게 다 늘어난 그 팬티 입고 제가. 그래갖고 애들 다 나가라 그러고 내가 계단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거긴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와, 내가 거기를 나갔죠. 그래갖고 이 팬티바람에 주민들 그 새벽 4시에 다 악수로 인사하고 그게 이제 화재인지 아닌지 이제 그걸 한다고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30분 1시간을 그러고 서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쭈그려서 앉아있는데 주민들이 막 수군거리고 막 웃고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저를 보면 주민들이 다 웃어요. 요즘 어떤 초등학생 애가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와! 팬티 아저씨다. 네, 그럼 개그맨이시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진짜였다면. 네, 진짜죠. 아니 진짜 불이 났다면 그 아내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대피는 신속하게 하는 게 맞죠.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아내가 고집 부린 게 아니라고.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경보음이 울렸으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 막 본인은 뭐 입었어요? 이러고 본인은? 예? 아, 남편분은 저도 잠옷 입고 갔죠. 근데 이제 혼자 팬티 입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게 평소에 잠옷을 잘 챙겨 입고 주무세요. 이 싸움은 아내도 잠옷이 빵꾸가 많이 나. 그때 보면 막 경비 아저씨도 웃고 막 이러거든요. 아이고야. 이 싸움은 할 만한 싸움인데. 그럼. 여러분 나이 80이 넘으면 부부 싸움이라도 아주 점잖게 싸울 거겠죠? 네. 야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왜 싸웠나 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애기 싸운 것 같아. 꼭 창피해 죽겠어 나중에. 아니 우리가 결혼 초에는 내가 딱 들어오면 그 내 얼굴만 마누라가 내 얼굴만 바라보고 날 대우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애들한테도 시집 가기 전에 뭐라 하냐면 야 신랑 얻으려면 너희 아빠 같은 신랑 얻어라. 그러더니 이제 5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와도 쳐다도 안 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떠고다 싸우다 애들이 아니 엄마 저 아빠 같은 남편을 얻으려면 야 그땐 모르고 그랬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내가 얼굴 팔린 사람이니까 체면도 좀 봐줘야 되잖아. 그런데 밖에 지나가다가 우산 하나가 이쁜 게 있어서 그걸 샀어요. 10,000원을 주고. 그래서 이거 좀 디자인 좋다고 딱 갔더니 얼마 주고 샀냐? 10,000원 주고 샀대. 아 백화점 가면 5,000원이면 사는데 이걸 왜 10,000원 주냐? 가서 바꿔오라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얼굴 팔렸는데 이걸 뭐 어떻게 가서 물러? 환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 저기 나이 드는 사람들은 특히 아내 말을 들어야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우리 저기 선배님도 아들 뭐 저기 저그 나도 저 사실 이거 뭐 자랑할 일은 아닌데 고집이 굉장히 좀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서는 아내한테 내가 또 얼마 동안에는 아니 그
작년 여름인가 그 야외에서 이제 그 녹화가 있어가지고 공연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날 좀 내가 생각할 땐 날씨가 좀 별로 이렇게 뭐 안 좋았어. 뭐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떻든 간에 뭐 그냥 간단하게 입고 나갔어. 나갔는데 집사람이 아 저기 저 그렇게 입고 나가면 이따가 저 춥다고 위에다 뭘 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 괜찮아 차 타고 가가지고서 그냥 무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이제 고집을 부렸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그냥 노래하는데 아주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야. 아이고. 비가 오는 거야. 그다. 그래 비에 쫄딱 맞았어. 쫄딱 맞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까지 왔더랬어. 그래 병원에 입원까지 했더랬대.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아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 난 그래서 망근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 뭐요? 아 진짜. 그게 다예요? 짠네요. 아니, 생각보다 짰네요. 아니 우리 배가영 씨는 네. 오정태 씨가 아주 고집을 부려서 걱정인 게 하나 네, 있대요. 저희 남편 너무 고집이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건강검진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하지연맥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맨날 쥐도 나고요. 자다가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병원 좀 가라고 해도 절대 병원 안 가고 지금 건강검진 받은 지 9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지금 3일마다 한 번씩 9년째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도 절대 병원을 안 가요. 그러면 이 사람 아프면 저희 가족 다 고생이잖아요. 이건 제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그거는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고집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니 이 건강검진 얘기 좀 듣고 가요. 아 여기 건강검진 얘기.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싸우러 나오셨나 봐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앞서서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또 무대에서 좀 하이 텐션을 유지하다 보니까 흥이 좀 넘치잖아요. 그래서 좀 표정이 많고 좀 오버하는 그런 좀 애교 동작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엉덩이는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이렇게 해서 너무 하이 텐션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어느 날은 좀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 수찬아 이제 너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좀 조절해라. 완급 조절을 좀 해서 수위 조절을 좀 해서 좀 해라. 조금만. 근데 지금 또 이러고 있잖아요. 아, 방송 나서 엉덩이 이런 거집이 이제 거집이. 아 신곡을 엉덩이로 부르는데 어떻게 흥을 부드럽니까? 네. 아니 그런 고집은 언제든지 부려도 돼. 지금 나이가 이제 27살인데 얼마든지 더 부려도 돼. 서른 몇 살까지 부려도 돼. 어느 날인가 내가... 서풍이 부는 날이면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